I'm Christine Blanchette, and I'm the host and producer of The Closing Act, a music entertainment program. And I have a very special guest, award-winning Tai Wah, who is here today to talk about their Oscar entry film, Concrete Utopia. I am so excited to have you here, and welcome.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es. Congratulations again on your Oscar entry submission. And I watched the film, and a lot of tremendous special effects, earthquake. But I read, and please correct me, are there a lot of earthquakes? Does earthquakes happen in Korea? 한국에서는 가끔 일어나긴 하는데 거의 경미한 지진이어갖고 아직 뭐 큰 피해를 입은 적은 없어요. 이게 뭐 약간 벽에 있는 어떤 외벽이 조금 떨어져 나간다거나 그 정도가 가장 큰 지진이었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지진이 일어난 적 없어서 저희는 이 이야기를 만들 때 정말 어떻게 보면은 판타지 같은 그런 맥락으로 이 설정을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까운 나라에서도 지진이 큰 지진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또 미디어가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진이 일어난 피해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한국에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판타지로 설정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또 가깝게 다가온 공포로 느껴질 거라는 생각도 동시에 했습니다. Yes, absolutely. I mean, I lived in South Korea and no earthquakes, but I was just very curious. And I think this film is a disaster action film. Is that correct? 재난 액션 영화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재난 자체가 중요한 설정이긴 하지만은 그 재난 자체에 집중했다기보다는 재난 이후에 사람들의 이야기에 좀 더 포커싱을 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은 인간 군상 블랙 코미디에 좀 더 가까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I mean the film was filmed in the summer. Is that correct?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여름에 찍어야 된다는 설정 이렇게 여건상 여름에 찍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정말 안전상의 대비를 많이 했고요. 항상 에어컨 룸과 얼음을 항상 준비를 했고 저희가 컷을 하면은 저희 스태프들이 배우들한테 달려가서 케어를 항상 하는 식으로 만반의 대비를 했기 때문에 큰 안전사고 없이 물론 배우들은 고생을 했지만 큰 안전사고 없이 잘 촬영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반 작업할 때 이 영화가 투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공을 들였는데 특히 입김 영화에 나온 입김이 다 CG인데 그것을 최대한 리얼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입김 슈퍼바이저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제 대사를 배우의 대사를 스스로 하면서 이게 숨이 나가고 언제 들이마셔지는지를 정확히 계산을 해서 CG로 나중에 입김을 다 입혔습니다. Yes, it's so realistic. It scares me and thinking you feel for the characters. And I understand in like for special effects, there was like 10,000 photos. Is that right? For like, there's a lot of research, a lot of background production. 많은 사진을 참고를 해서 만들었고, 특히 지진 장면 묘사를 할 때 중점을 뒀던 거는 이게 어떤 스펙타클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스펙타클이 그냥 엔터테이너적인 요소로 소비되기보다는 이 영화에서의 재난에 대한 공포가 가장 되게 중요한 개연성이기 때문에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의 눈을 통해서 최대한 전달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주인공의 시점으로만 보이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넓은 뭔가 이게 보여지는 장면보다는 되게 주인공의 시점으로 많이 보이게 연출을 현대 중점을 줬습니다. I noticed in the film, well, of course, one apartment building and a big tree. It just, it
is there like symbolism, like one tree I noticed and one apartment building, obviously, and was that, you know, done intentionally? Like I just noticed that. Maybe I'm just curious. 아, 한국에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수호신을 모시는 나무가 있어요. 성황당 나무나 마을마다 옛날부터 하나씩 있었고 그게 아파트 단지에도 하나씩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80년대에 만들어진 아파트 80년대, 90년대에 만들어진 아파트에 그런 큰 나무가 하나씩 꼭 있었기 때문에 그런 되게 리얼한 것들을 최대한 이 아파트에 아파트 세팅을 할 때 설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마치 그 나무가 있어서 이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여기 사는 주민들이 우리는 선택받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끔 뭔가 그런 개연성을 좀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뭐 사실은 그게 진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How involved were the actors in the script? Was it this was following the script or were the actors involved in, you know, in the script? 거의 시나리오대로 이제 하셨고요. 다만 영탁 캐릭터를 만들 때는 이병헌 배우님이 많은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토대로 이 캐릭터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논의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뭐 조금씩 바뀐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큰 맥락에서는 배우분들이 거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대사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단역분들도 거의 많이 그대로 하셨습니다. We talked about, actually the question I have is the film is based on a screenplay? 이 영화의 원작은 유쾌한 왕따라는 웹툰이고요. 그 웹툰의 주요 배경 설정이 모든 것이 무너진 가운데 서울의 어떤 한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았고 그 아파트로 주인공이 이제 들어오면서 시작되는 이야기 그래서 그 주인공의 시점으로 이 뭔가 변해버린 예전과는 달라져버린 아파트를 보면서 공포를 느끼는 게 주된 이야기 웹툰이고요. 그것에서 저는 그 배경에 조금 더 관심이 갔어요. 아파트라는 설정. 그래서 그 아파트가 어떻게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는지를 좀 더 영화에서 보여주고 싶었고 그게 한국 사회를 한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극색을 해서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What about, can I ask about the music? Like, how important was the music in the film? 일단은 음악 자체가 저는 영화의 어떤 색을 많이 정해준다고 생각해요. 영화가 뻔해 보이지 않게 유니크한 영화를 좀 보이기를 원했고요. 그러면서도 감정은 제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음악 감독한테 했고 그래서 이제 되게 논의를 많이 했는데 세 가지 정도 특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영화가 한국의 버블 시대, 그러니까 경제적 발전을 많이 했던 시기에 그런 음악을 많이 가져다 쓰자. 그때 쓰였던 악기라든가 소리를 많이 가져다 쓰자라는 얘기를 해서 황금 아파트가에서 이제 외부인들 다 내쫓고 나서 이제 아파트 만세를 지는 장면에서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던 시기의 음악과 비슷한 스타일을 갖다가 쓰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재난 이후에 모든 게 무너진 상황이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원시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생각으로 접근을 했고 그래서 타악기를 많이 쓰자 뼈가 부딪히는 소리 컨셉에 타악기를 많이 써보자라는 얘기를 해서 그런 타악기를 많이 썼고요. 세 번째로는 영화가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군상 그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뮤지컬 같은 느낌. 줘보자고 얘기를 해서 되게 클래식과
클래시컬한 음악 악기들과 또 드럼과 일렉 기타를 섞어서 가는 뮤지컬스러운 음악 컨셉으로도 이런 것들을 잘 밸런스를 맞춰서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예, 오랜 작업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제작사에서 영화를 뮤지컬로 리메이크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Wow.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today. I was delighted to speak with you. I'd love to have this carry on, but I just really enjoyed it. Congratulations and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